네, 샬롬, 반갑습니다. 스크램블. 여기 넣어서 먹을, 토스트에 넣어서 먹을 스크램블을 완성했습니다. 현우야, 다리 떨지 말고. 네, 언니 왔을 때 제가 사드린 건데, 조금 태웠네요. 네, 슬라이, 그냥 햄인데 더 건강한 햄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먹어도 되는데 제가 살짝 구웠습니다. 언니에게 사드린 빵인데 스크램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맛있게 했습니다. 현우야, 이걸 이렇게 다리 떨지 말고 이걸 조금 같이 곁들여서 먹어봐라. 현우야, 포크로 이걸 곁들여서 먹어봐라. 현우가 맛있게 잡자 먹고 있습니다. 어제 남은 계란, 된장국에 이렇게 감자 넣고 더 끓였습니다. 내가 감자 넣고 호박 넣고 이렇게 끓였습니다. 현우야, 이걸 따로 이제 이렇게 먹어봐라. 현우가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네, 내일 모레부터 시험이라고 하고, 또 용호는 내일 이제 서울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새 아들이 다 건강하게 공부도 잘 하면 좋겠네요. 현우야, 치즈 괜찮지? 따뜻한데 올리니까 괜찮아 보이네. 좀 느껴. 이게 치즈가? 아침에 먹은 감. 아, 치즈 좀 뺄까? 맛있게 먹으려고 치즈 얹었습니다. 네, 여기는 치즈가 맛있게 녹아서 맛있게 보이네요. 현아의 계란은 괜찮잖아. 그럼 된장국을 또 먹고 밥을 또 먹던가. 된장국은 매콤하잖아. 네, 현우가 맛있게 잘 먹고 잘 있네요. 먹었습니다. 된장국 좀 먹어봐라. 아까 엄청 먹었어요. 밥은 잘 됐죠? 네. 네, 밥은 오랜만에 섞음밥이어가지고. 횟집에서 있는 밥처럼 해보려고 차조도 넣고 기장인가? 기장이네요. 기장도 넣고 이렇게 맛있게 했습니다. 은우야. 은우 거라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은우야, 여기 은우 빵 좋아하잖아. 스크램블하고 빵하고 한번 먹어봐라. 아빠는 토스트기에 그냥 그거 드렸는데, 현우는 계란물에 해서 또 치즈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또 스크램블도 이렇게 맛있게 했네요. 오늘 했는 거는 된장찌개랑 감자 된장국찌개랑 스크램블이랑 이렇게 토스트 햄 에그 햄 토스트 이렇게 맛있게 했습니다. 은우야, 어서 와서 먹어라. 은우 안 찍을게. 이거는 용우가 사준 김치인데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은우야, 먹어라. 휴지도 있네. 이거 밥도 먹고. 안 찍을게. 이것만 찍을게. 예, 은우가 맛있게 잘 먹고 있네. 이거 또 먹어봐라. 매콤하게 맛있다. 은우는 바빠서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먹고 있네요. 예, 맛있게 잘 먹을게요. 좋은데도 맛있는 아침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현우는 학교 가는 길인데 함께 하셨습니다. 샬롬. 밖에 비가 오는데, 단비가 내리는데 우산 꼭 챙기시고 모든 분들께 성령의 단비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샬롬.